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사옵니다. 전혀 느껴본 적 없는 공기여요. 조금 불안한 것 같사옵니다. 어쩐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요. 소녀, 구원자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옵니다. 실은 구원자님께서 함께 기원의 탑에 오르자고 말씀해 주셨을 때 아주 기뻤사옵니다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 또한 들었사옵니다. 이 기원의 탑을 오르면 소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를 기억해낼 수 있는 거지요. 소녀는 과거의 기억도 온전하지 못하고 평소에도 종종 기억이 끊기는 일이 있사옵니다. 때문에 소녀가 과거를 기억해냈을 때 그 과거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면 어찌할지 문득 그런 느낌이 들었사옵니다. 먹은 것 같사옵니다. 구원자님과 함께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볍사와요. 네, 구원자님. 자신의 기원을 찾아주는 다. 그렇다면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가. 나의 거울, 언제나 나의 모습을 맑고 아름답게 비춰줘 고맙구나. 삼라만상을 비춰주는 나의 거울, 앞으로도 내 너를 소중히 여기리라. 나조차 잊고 있었던 신의 이름, 불완전했던 기억이 또렷해진다. 아, 이 지독한 기억을 아야메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다리신 츠쿠요미님의 백동 거울. 그게 바로 소녀가 깃들었던 유물이었군요. 츠쿠요미님은 먼 옛날 인간들이 섬기던 신. 이제는 그를 기억하는 자도 없겠지요. 저렇게나 아름다운 분이셨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요? 참으로 안타깝사옵니다. 드디어 신의 거울을 얻었다.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볼 수 있어! 그저 다시 한번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뿐인데 어디에서도 당신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소.
보고 싶소. 사랑하는 내님이여. 단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볼 수 있다면. 참으로 슬픈 얼굴. 사랑이란 대체 어떤 감정이길래 이 사내를 이리도 슬프게 하는 것일까. 이자를 도와주고 싶어. 슬픔을 덜어주고 싶어. 구원자님께서는 운명을 믿으시옵니까? 정말이옵니까? 구원자님과 소녀의 닮은 점을 하나 발견했사옵니다. 실은 소녀 아주 오래전부터 운명의 인연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사옵니다. 소녀는 저 사내와 만난 이후로 사랑이란 무엇인지 궁금해졌사옵니다. 한 인간이 식물을 훔치고 또 위험한 산도천을 건널 용기를 주는 사랑을 알고 싶었던 것 같사옵니다. 소녀를 격려해 주시는 것이옵니까? 구원자님은 정말 다정한 분이시와요. 소녀의 운명의 상대는 구원자님과 같이 다정한 분이면 좋겠사옵니다.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야! 그 무엇도 당신을 대신할 수 없구나. 저 사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줄 수 없어. 부디 이 피아나를 그녀에게. 제가 바란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어째서 사내를 살리지 못한 것이 이리도 서러울까요? 어찌 이리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괴로울까요? 이연 죽은 아내는 소녀였던 것 같사옵니다. 소녀의 운명의 인연은 이제야 알았느냐? 그 부분은 인간들에 의해 고통받았다. 당신은
자신들의 탐욕과 불안감에 눈이 멀어 죄 없는 부부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끝내는 죽였다. 그리고 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지. 보다 못한 내가 죄인들을 잔혹하게 죽일 때까지 말이다. 네? 어찌하여 그런 끔찍한 일을... 너도 기억할 것이다. 죽어가던 사람들의 비명을, 두 손에 느껴지던 감각을. 너는 날 말리지 않았지. 내 뒤에 숨어서 고개를 돌렸을 뿐.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너도 복수를 바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 또한 죄를 지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소녀는... 나 약한 것, 또 내 뒤로 숨어버렸군. 네가 알던 아야메는 도망쳤다. 어차피 이 녀석이 감당할 수 있는 과거가 아니었다. 답은 내가 직접 올라가지. 무언가 눈치챈 모양이지. 날 잘 알지 못하면서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거라. 꼭 망가져버리고 말았나. 어쩔 수 없군. 아까우나 이대로 폐기하도록. 다음 전장을 마지막으로 체크요미 A1은 폐기한다.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야. 바로 이거. 폐기는 취소한다. 계속해서 츠쿠요미 A1을 적극 활용한다. 그녀야말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줄 진정한 밤의 신이다. 나는 이리도 끔찍한 존재였구나.
많은 인간을 죽이고 또 죽이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 다시 또 다른 나에게 넘겨버리고 잔혹하면서도 나약하여 한없이 비겁한 나. 그야말로 괴물과 다름없다. 나의 진정한 모습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다. 소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사옵니다. 이런 끔찍한 괴물 같은 소녀를 사랑해줄 자가 어디 있겠사옵니까? 구원, 잔님? 위로해주는 것이냐? 하지만 너도 과거를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저것이 괴물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지? 다정함을 말이옵니까? 내가 언제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나약해서라고 생각했는데 내 자신을 다정하다고는 생각 못해봤어. 뻔한 위로군. 이런 말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잠깐, 너... 구원자님은 소녀가 두렵지 않사옵니까? 믿지 않사옵니까? 구원자님, 소녀가 괴물이 아니라고 말해주셔서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자님. 어째서일까? 이렇게나 큰 절망 속에서도 구원자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 구원자님은 언제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것은 구원자님만의 힘인 걸까? 아니면 나와 구원자님 사이에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걸까? 내 특별한 인연은 지금쯤 다른 영혼으로 환생했겠지. 그게 바로 구원자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구원자님, 함께 탑을 올라와 주셔서 감사드리옵니다. 기억을 되찾는 건 괴로움을 주기도 했지만 그 또한 저의 기억이니 소중하게 생각해야겠지요. 소녀가 떳떳한 과거를 가졌다는 것은 아니옵니다. 소녀는 끔찍한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어와요. 어쩌면 기억을 잃고